색깔 되게 많다. 색깔 진짜 많지. 어. 봄 같다, 봄, 진짜. 봄 되니까 이거 또 새싹 한번 두 개 먹어야지. 새싹 좀 싸가야겠어. 가져가. 많다, 많아. 진짜 많다. 그거 샐러드도 해먹고, 비빔밥도 해먹어. 그래. 쌀밥 이거. 오늘은 쌀밥에 흰쌀밥이야. 갓 지은 흰쌀밥. 살찌개. 맨날 햄이만 먹었는데 여기 와서 살찐. 아, 왜 이렇게 많이 해? 와, 살찐. 아, 맞네. 어.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우, 진짜 간단하네요.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제일 맛있는 거야. 요것이 오늘은 바로? 오늘은 퓨전 요리가 아니네. 새싹이 생긴 거지. 내일 해줄 거잖아, 퓨전. 어, 내일은 퓨전 요리 내가 해줄게. 오늘은 새싹 맛있게 먹자. 고추장 먹고 참기름 먹자. 그래. 우와. 프라이. 어, 뭐야? 눈, 코, 입 같아. 심지어 먹고 있어. 침 흘리고 있는 것 같아. 밥장! 제발 빨리 와줘. 좀 빨리 들려줘. 꼼짝도 하기 싫어. 주말에 너무 힘이 들었어. 아유, 고생했네, 언니. 언니 같은 며느리 없어. 고마워. 어. 비벼. 형식적인 인사였어. 먹자. 오, 진짜. 잠깐만. 내가 비벼줄게. 어, 언니. 잠깐 기다려. 왜? 고추장이 모자란 거 아니야? 된장을 좀 넣어봐. 된장을 넣으라고 여기다가? 어. 찌개를 여기다 좀 이렇게. 아, 된장찌개를? 어. 된장도 넣었으니까 됐다. 됐다? 응. 한 입 먹어봐. 언니. 어디 해봐. 와, 뭐 고추장 다 넣지 말지. 응. 허이, 여기. 먹어봐.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맛있어? 응,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응. 먹어, 먹어, 먹어. 어. 많이 먹어. 배고프다며. 그래서 특별히 밥을 많이 했어. 뭐야? 왜? 여기가. 밥을 보고 여기다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어, 그래. 아이씨. 응. 자, 많이 먹어. 응. 많이 줘. 응. 많이 내놔. 김치는? 김치를 가져올게. 어우. 된장찌개 맛있어, 언니. 먹어봐. 응. 우리 오빠가 칭찬하고 갔어. 어, 진짜? 어. 웬열? 웬일, 웬일이었어. 웬열이야, 웬열? 어. 왜? 멸치육수 넣었어? 아니. 어? 난 멸치육수 안 넣어, 된장찌개. 어, 진짜? 나만의 비법이 있어. 뭐야? 그건 바로 다시 다른 멸치야. 버섯이랑, 말린 버섯이랑. 아, 말린 버섯을 넣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괜찮지? 어. 오, 엄청 진하다. 맛있지? 괜찮지? 너 거는 약간 진국이라면 나는 후딱 끓인 된장찌개. 어, 그래? 너는 내 거는 약간 진하지? 진국인 된장찌개 같아. 맛있어.
맛있다. 와. 아. 맛있다. 어, 새싹비빔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다. 맛있다 몇 번 하는데. 와. 어, 꼬치를 한 번 더 넣으면 짝짝했다. 아, 맛있어. 어, 나 비빔밥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뭔가 부족해. 그건 바로 김치야. 왜 안 갖고 오냐? 김치 먹을 거야? 어, 먹을 거야. 뭐라? 괜찮아? 아니야, 어, 나 먹을 수 있어. 이건 뭐야, 언니? 이거는 내가 부추랑 이게 남아가지고 다 때려서 만든 거야. 당근이랑. 어, 맛있는데? 괜찮지? 이거 패밀버섯 좀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 뭐지? 다 때려 넣은 전이 더 맛있지?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재료가 조금씩 남잖아. 그래서 한 번 다 때려서 때려 먹고 한 게 이거고. 오, 전 맛있다. 간을 해놔서 끈적. 간이 잘 돼 있어. 오, 맛있다. 와. 김치가 써야지. 맞아. 역시. 맛있다. 전 진짜 맛있다, 언니. 잘했다, 진짜. 많이 먹어. 좀 더 거 남긴 거야. 진짜? 잡채를 주고 싶었는데 잡채가 여기다 너무 좋아서 날 손맛이야. 맛있어. 그래도 언니 해준 거 맛있다고? 잡채? 잡채 맛있어. 내가 이 잡채를 왜 처음 면을 삶고 참을 안 거 막 참기름에다 이렇게 이번에는 어머님이 씻어야 된다고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이번에 씻었어. 찬물로 헹궈가지고 했거든. 더 맛있어. 어, 진짜? 더 면이 엄청 탱글탱글해. 근데 찬물로 씻으면은 당면 그 잡채가 좀 차가워지잖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그 전날 했잖아. 그 다음 한 번 더 볶아서 먹으려고 볶아 먹어야 되니까 바로 먹는 게 아니어서 볶아 먹어야 돼서 그렇게 했는데 더 맛있더라고 난. 어, 그래? 식감이 더 좋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씻어야겠어. 한번 씻고 먹을 때 볶으면 돼. 한번 더.
그래서 어머님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 그치? 응.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들 맛있게 먹어주면은 그 진짜 뿌듯할 것 같아. 응. 우리 오빠도 맛있게 잘 먹더라고. 응. 특히 미역국. 미역국 진짜 계속 먹고. 아, 그래? 미역국이 진짜 맛있었나봐, 형부는. 미역국 김치. 제일 맛있는 것만 먹었네. 어? 어, 이거 포크버섯탕이 되게 좋다. 그치? 응.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어. 생각나는 거 있어. 뭐가? 뭐가 생각나? 댓글에 밥에다가 콩나물 넣고 김장 김치 썰어서 넣고 표고 다시다. 아, 나도 그거 봤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나 그거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어, 그거 어. 해 먹자. 어, 그거 맛있겠다. 그치? 어. 그거 해 먹자. 오, 나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와, 이거다. 이랬어. 맛있는 레시피를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에 김치에. 근데 그 표고버섯 다시다 가루? 응. 그거 어디서 사야 되지? 마트에 가면 팔려나? 그 다시다 아니야? 응, 맞아. 다시다야. 그 다시다인데 표고버섯 다시다. 표고버섯 다시다를 뿌리래. 여기다가. 마트에서 파나? 봐야겠어. 어. 아니, 표고버섯 가루 같은 거 있으면. 어어어어. 아, 그거 먹을래? 응. 아우, 관심 많다. 너무 많이 드셨다. 그러게. 신경 쓰이자. 어, 이거 빼! 그냥 죽어서 자꾸. 어. 신경 쓰여. 어. 왜? 아, 만두야, 만두. 만두야. 어. 만두가 발톱이 좀 이게 많이 갈려가지고 얘가 자꾸 넘어져. 이런 털 굴려주는 것 봐, 옆에서. 저런다니까, 서로? 야, 니가 우리 남편보다 낫다. 어깨에 이렇게 내 어깨에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은 연두는 잘 해주는데 만두는 여기 귀를 자꾸 이렇게 골라줘. 아, 진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막 털 고르듯이 내 머리카락 막 고르고 귀를 막 청소해줘. 뭔지 알지? 살아있는 거 봐야지. 귓밥 보고 깜짝 놀랐네. 저 네 귀 보고. 귓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를 깨끗이 청소해줘. 그게 그런가? 깨끗하네. 진짜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많았는데 다 줄어들고 다 어 밥이 더 많아. 너 생일 이후로 계속 못 봤구나, 우리. 25, 26, 27. 28. 오늘 29일이야. 29일. 며칠 만에 보는 거야? 5일 만에. 어? 4일 만에. 4일 만에. 만나자마자 계속 얘기하고 서로. 진짜. 밥, 차비 생각하고 얘기만 돼. 그러니까. 원래 맨날 만나면은 그냥 얼굴 보고 왔는데. 왔어? 그러고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뭐 했는지 서로. 이번 주에 또 비운데? 주말에? 응. 왜 이렇게 비운지? 어, 금토 이렇게. 금토인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새벽 비가 오나 봐.
아, 미세먼지 장난 아니다. 밥을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걸 넣지 말걸 그랬어. 욕심 났지 배고파서. 진짜 배웠어. 왜냐면 토요일 날 샐러드만 먹었어. 잠깐만. 웬일이야? 금요일 날 공원을 갔다 왔잖아. 엄청 많이 움직였는데 내가 그날 한 끼만 먹었어. 그리고 토요일 날 샐러드만 먹었어. 진짜.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족발만 먹었어. 괜찮아. 탄수화물 안 먹었지? 어. 이게 탄수화물 자체를 안 먹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내가 비빔밥을, 그래가지고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밥을 엄청 많이. 참 폭발해 버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거. 한미도 아니고. 쌀. 100% 쌀. 근데 오랜만에 진짜 쌀 먹는 거 맛있다. 나도 그래. 이 집에 있으면서 거의 탄수화물 안 먹거든. 웬만하면. 그 튀긴 거 먹어. 알지? 뭔지 알지? 어. 너무. 와, 이 전 하면서 엄청나게 주워 먹었지, 내가. 전 진짜 맛있다, 언니. 많이 먹어. 얼마 안 남았네. 다 먹자. 아니, 반만 먹자. 자, 나 한 숟갈? 너 그거 한 숟갈 맞아? 나 한 숟갈.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어, 그래? 어, 이 정도는 아직 배가 남아있어? 응, 남아있어. 어, 대단한데?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어. 집에 갈 때 한 바퀴 땡 돌아서 가야겠다. 좀 움직여야겠어. 난 오늘 산에 갈 거야. 아, 진짜? 집 데리고? 산에 갔다 와야지. 뭐니뭐니해도 김치랑 먹는 게 제일 맛있네. 내가 두 마리 다 어깨에 못 올려. 자꾸 한 마리가 떨어져요, 그래. 다리가 부족하니까. 내가 어깨가 넓어도 연두만 어깨에 돌려놓으면은 만두가 나와서 찾아. 아, 진짜? 어. 막 찾아. 그 막 돌아다녀. 거실. 막 소리를 내면서. 근데, 만두만 여기다 올려면 연두는 신경도 안 써. 뭔지 알지? 자기 혼자 그냥 있어. 있어, 그냥? 어, 다 먹었다. 숙제처럼 먹는다. 어, 이거 다 먹어야지. 처음에 너무 맛있었어. 김치를 안 먹었으면 질려서 못 먹었을 것 같아. 밥이 질리긴 처음이네. 진짜 질리도록 먹었네, 쌀밥. 한 끼에? 아, 아, 전도 먹기 싫어. 나 골도 먹기 싫어. 아, 잘 먹었다. 된장찌개 맛있다, 근데. 맛있다? 응.
감자 때문에 약간 국물이 진하지. 진득해. 이런 거 좋아. 나도. 아우, 잘 먹었다. 와. 배불러서 걸어가기 싫어. 저번처럼 잠드는 거 아니야? 만졌다. 같이 나가? 어, 같이 나가자. 아, 앉았다가 같이 나가야지. 그냥 냅둬 이거는. 그러려고 했어. 뭐 시키지 마. 맨날 와서 먹고만 가지지 뭘 시켜. 나 집에 가서 빨래하고 빨래하고 또 언니? 응. 할 일이 많네. 청소기 돌리고. 응. 오늘 바빠. 바빠. 아, 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카펫 하는 거 좀 도와주자. 아, 뭐야, 집을 뭘 그렇게 뭘 또 해? 아니, 아니, 지금 컴퓨터방 밑에 깔아놓은 카펫 있잖아. 또 빨아야 되는데, 그 위에 쇼파랑 올라가, 쇼파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빼는 것만 도와줘, 빨게. 갑자기 벌써부터 머리 아파, 뭔지 알지? 생각하니까. 알았어, 내가 설거지 해주고 갈게. 됐어. 이거는 내가 할 거야. 왜? 이따가. 그냥 내가 설거지 해주고 갈게. 얼마나 된다, 설거지 해줄까? 아유, 잘 먹었다. 커피나 한잔하고 가. 움직이지 않아. 어우, 배불러. 너무 배불러, 진짜. 아우. 너. 밥만 할 거야. 너 엉덩이는 안 배부른 것 같아. 뭘 자꾸 찾아. 못 먹을 걸.